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강식당에서 강호동이 만드는 가락국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명 니가 가락국수죠? 딸아이와 강식당 툴을 보면서 강호동이 만드는 가락국수가 어찌나 맛있어 보이는지 꼭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맛있는 가락국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락국수 국물을 만들 육수 재료입니다. 강식당에서는 디포리와 멸치, 무, 양파, 그리고 빨간 고추, 마늘, 대파를 준비해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다시마와 파뿌리를 넣으면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뿌리와 다시마를 추가했습니다. 제일 먼저 육수를 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시 육수를 내는 큰 멸치를 준비했는데요. 멸치에 이렇게 배를 갈라주면 이렇게 내장이 나오잖아요. 이 내장은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머리와 몸통을 이제 육수를 내주도록 할게요. 먼저 다시 국물을 내줄 거예요. 대파 한 뿌리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멸치 이렇게 한줌 넣어주고, 이거는 디포리예요. 디포리 6마리 넣어줬습니다. 마늘 넣어줬고요. 고추, 양파, 다시마, 파뿌리, 그다음에 무를 넣어주고요. 물 넣어주겠습니다. 3리터 넣어서 육수를 내겠습니다. 다음은요, 맛간장을 만들 재료입니다. 국간장, 맛술, 양파 다진 것, 마늘 다진 것, 생강 다진 것 준비했습니다. 맛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강식당에서는 맛간장 만드는 장면이 안 나와요. 레시피가 없는데 제 레시피로 맛간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간장 한 컵입니다. 맛술 1분의 1컵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다진 양파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생강 1 작은 술, 1 티스푼이죠. 한개 작은 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치입니다. 참치에 한 개, 두개 넣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한번 끓여서 망에 걸러주면 맛간장 완성입니다. 이 맛간장은요, 이렇게 오래 끓이는 거 아니고요. 이 양파와 마늘, 생강, 이 재료들이 이렇게 우러날 정도, 한 1, 2분, 끓기 시작해서 한 1, 2분 정도만 끓여준 다음에 이제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맛간장, 저 한번 끓여서 이제 식혀놓은 거예요. 이 간장을 이제 망에 이렇게 걸러주면 이렇게 해서 맛간장 완성해 놓았고요. 다음으로는요, 가락국수 고명으로 얹을 대파, 유부,
쑥갓, 김가루, 깨, 고춧가루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국수, 젖은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파도 고명으로 얹을 거니까 이렇게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다음은요, 유부예요. 유부를 이렇게 채 썰어주도록 할게요. 이 유부는 냉동칸에 가면은 사실 수 있어요. 예, 냉동된 유부예요. 마저 다 썰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갓은 이렇게 줄기는 다 버리고요. 이제 우잎 부분과 이렇게 잎사귀만 떼어서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고명으로 얹을 쑥갓 그리고 대파 유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제는 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네,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서 삶을게요. 네, 물이 끓고 있죠? 국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1인분만 삶아볼게요. 이제 거의 다 삶아진 것 같은데요. 면이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나면은 이제 삶아진 거예요. 이제 건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뜨거울 때 헹구지 않고 이 면을 국수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육수가 이제 완성이 되었죠? 이 육수를 이제 면 삶은 물에 넣겠습니다. 받쳐놓고요. 네. 육수를 넣고요. 이제 또 여기에 맛간장도 넣어보겠습니다. 맛간장도. 이제 두 개, 세 개만 넣어보고요. 국수는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치워놓겠습니다. 아까 썰어놓은 쑥갓이랑 유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쑥갓 또 넉넉히 젖어 넣어주시고요. 네, 파, 그다음에 김가루도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 넣어주고요. 깨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식당 가락국수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의 키친입니다.